충북과 충남, 경북이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막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관철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깊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북, 충남, 경북의 3개 도지사들이 전안 독립기념관에서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합니다. 노선의 당위성과 공동협력을 담은 건의문에도 서명합니다.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청주와 괴산을 거쳐 경북 울진을 잇는 322km 노선으로 무려 6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노선이 지나는 12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수차례 모인 적이 있지만 이시종 지사가 정식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입니다. 국가기념 발전을 위해서 또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노선이 꼭 좀 반영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하고. 이번 회동은 양승조 충남지사가 주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경북과 충북과 충남 640만이 연대하고 상상의 정서로 함께한다면 이 신규 노선으로 지정될 기회가 우리한테 충분히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충북도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서는 수도권 내륙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역시 국가 균형 발전이란 대의명분이 연대의 고리였습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뭔가 심각한 문제들의 뿌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도권 집중이 원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내심 청주도심통과 충청광역철도를 1순위로 밀고 있는 충청북도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4차 철도망 초안에 수도권 내륙선이 반영되고 동서횡단 철도가 예비사업인 추가검토사업에 이름을 올린 반면 청주도심 통과 노선만 빠진 겁니다. 국가철도망계획 확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노선을 요구하는 모양새가 자칫 국토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까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타시도와의 협력, 도내 시군의 염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연대 수위 조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